안녕하세요. 미키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 인기글이 떠돈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평수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면 다른 나라는 교육 수준, 교양 수준, 또 어떤 나라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생각을 한다 이런 걸로 뭐 중산층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나뉜다. 그래서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만큼 나라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리치의 모습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슈퍼리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좋은 인생에 대한 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뭐 회장님들도 만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형이 가본 집 중에서 가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집은 어떤 집이었어? 떠오르는 데가 있어. 이 실리콘밸리에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애서턴이라는 동네야. 근데 거기에 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신 돈을 이제 조 단위로 버신 분의 이제 집에 한번 연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 일단은 이제 차가 들어가는데 누가 발레 파킹을 해주시더라고. 가장집에서. 그리고 수영장의 느낌이 그 호텔 수영장 느낌 있지. 그리고 수영장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더라고. 그게 뭔가 들여다봤더니 개인 운동할 수 있는 짐이야. 그리고 또 수영장 옆에 또 무슨 이렇게 물이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지 봤더니 잉어떼가 수영을 하고 있어. 무슨 송나라 사대부야. 잉어를 보면서 나는 한시를 한수 짓겠네. 그 집을 가본 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어. 승현은 뭐 유럽에서 그런 슈퍼리치 집에 가본 적 있지 않아? 뭐 내가 유럽에서 슈퍼리치를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유럽인들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가진 분 또는 좋은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의 집을 빌려서 결혼식을 하잖아. 그래서 내 친구가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 장이 된 성의 성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 한국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아 잠깐 와보래,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면 내가 보여줄 게 있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마호가니 색의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요. 문을 이렇게 두 개를 끼익 하고 여는데 거기에 그림이 쫙 걸려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기 보이시는 분은 나폴레옹 3세 때 장군을 지냈던 분의 부인이었던 우리 증조 모시고요. 뭐 이러면서 자기 패밀리트리 얘기를 쫙 해. 그 다음에 한쪽은 벽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가죽으로 된 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옛날 우리나라 책이 있는 거예요. 딱 꺼냈는데 난중일기야. 사본이죠? 사본이겠죠. 원본은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그게. 원본이 집에서 개가 시키고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슈퍼리치를 만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형이 생각할 때 이 슈퍼리치들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어? 우리가 뉴욕에서 이제 슈퍼리치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Upper East Side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센트럴파크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 동네의 모습을 그린 가십걸. 척 베스라는 이 금수저 캐릭터가 나와. 척 베스를 보면은 항상 검정색 리무진에 기사가 같이 다니잖아. 그래서 이제 딱 나오면은 기사가 문 열어주고 딱 타고. 그게 뉴욕에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가십거리인 것 같고, 반면에 서부의 이 젊은 슈퍼리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안투라지야.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그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투라지 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다니는 뭐 수행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스타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안투라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힙합 용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로 크류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지,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 안투라지를 보면은 막 화려한 파티, 멋진 차, 멋진 시계 이런 남자들 돈 자랑 허세의 그냥 끝장판을 보여주는 게 안투라지거든. 그 실제로 근데 이제 할리우드의 많은 스타들, 뭐 가수나 뭐 영화배우나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뭐 슈퍼리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진 않아. 그 좋은 예가 LA에서 한 5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실리콘밸리가 나오잖아. 실리콘밸리의 슈퍼리치들을 보면은 모습이 많이 달라.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 뭐 옛날에 저커버그가 왜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티셔츠 입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치, 참 멋이 없는 삶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티셔츠까지 신경 써야 돼? 맞아. 좀 허세긴 허세긴. 맞아, 맞아. 그리고 차도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렇게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타지? 근데 어디 비행할 일 있으면 이제 전용기 타고 가는 거야. 미국인들의 부의 상징 중에서 미국이 나라가 아무래도 엄청 크다 보니까 슈퍼리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제트기가 있어야 슈퍼리치인 것 같아요. 맞아. 구글 맵에서 새틀라이트 뷰를 볼 수 있잖아. 위성 뷰를.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 위에서 본 존 트래볼타 집이거든? 근데 보면 뭔가 이상해. 집이 있고 옆에 비행기가 세워져 있거든. 프랑스는 어떤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리치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나는 프랑스거든. 프랑스 슈퍼리치들이 나온 드라마를 하나를 예를 들자면 루팡 같은 드라마를 보세요. 일단 프랑스 부자들의 집은 오래된 집이에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지어진 샤토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구가 다 고가구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죽으로 바인딩된 책이 쫙 꽂혀있고 피에르 니니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연기한 완벽한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자기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뺏겨가지고 소설을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사회계에 진출을 하고 부잣집 딸이랑 사귀어요. 그래서 장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분은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근데 여기 가더니 이 총은 나폴레옹의 오른팔이었던 누구 장군이 워털루에 들고 갔던 총이야. 한번 만져봐. 그래가지고 그런 총들이 쫙 있는 장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프랑스 부잣집 나오는 영화 중에 웨딩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글래스 월이 있어요. 집 한가운데. 거기에 이제 희귀한 와인들이 쫙 있는데 프랑스 부자들은 뭔가 컬렉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옛날 집에 산다. 요거 두 개가 특징 같아요. 형 지난번에 뭄바이 갔었잖아요. 지난주에 출장 갔다 왔어. 근데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슈퍼리치들이 인도 슈퍼리치잖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모습이 이제 잔치 모습이잖아. 특히 결혼. 결혼식. 막 결혼을 뭐 한 달 한다 막 이런 얘기에. 막 결혼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 슈퍼리치의 대표 주자가 무케시 암반이라고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 그분의 딸 결혼식에 1,000억을 썼거든. 그리고 네? 잠깐. 기업 가치가 1,000억이 아니고 결혼식에. 결혼식에 1,000억을. 딸 결혼식에. 예, 예. 딸 결혼식에 1,000억을 써서 축가를 누가 불렀는지 알아? 누가요? 비욘세가 불렀어. 자기 딸 결혼식에 비욘세를 섭외했어.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 유명한 분들 엄청 많이 참석한 게 또 화제가 되고 그게 있고 이제 이분 집이 뭄바이에 있거든. 이 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야. 1조래 집 추정 가치가. 근데 생각을 해봐. 네가 1조짜리 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물과 산에 둘러싸여서 주변에 사람들 많이 없고 거기다가 커다란 맨션을 생각할 거 아니야. 성같이. 근데 이 집은 뭄바이 시내에 갑자기 갑쪽으로 건물에 쫙 들어와 올라와 있어. 빌딩이에요 그냥? 빌딩이야 빌딩. 근데 27층짜리 빌딩이 통째로 자기 집이야. 그래서 그 안에 뭐 스파 수영장 뭐 극장 뭐 다 있고 개인집에서 일하시는 분만 600명이래. 근데 27층짜리 공간이 사람이 왜 필요하죠? 그건 뭐 안반 회장님의 뭐 취향이겠지 뭐.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해. 인도 슈퍼리치의 화려한 모습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탈리아가 궁금해. 화려함은 이탈리아잖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자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뭔가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약간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 촬영 갔을 때 제가 묵었던 호텔이 비아 몬테 나폴레오네라고 하는 명품 거리에 있었어요. 이제 옷이 쫙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그 옷들을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걸 어디를 입고 가라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의 부자들은 정말 한 파티 끝나면 다음 파티 준비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파티복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슈퍼리치를 그린 뭐 영화 중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 오브 구치 같은 거 보면 어떤 빌라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런 장면이 이제 이탈리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가족과 친구들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프랑스는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서 부자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워시진이나 긁힌 구두에 좋은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 봤을 때 와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사람 별로 없고 그 화려함은 다 집안에 있는 예술 작품들이라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 번쩍 번쩍.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 생각해보면은 페라리, 람보기니, 티나는 차들 다 이탈리아 차들이잖아요. 그렇네. 이탈리아 부자의 모습은 항상 영화에서 그런 슈퍼카를 타고 부앙 그게 이제 항상 영화에서 비춰지는 이탈리아 슈퍼리치들의 모습인 것 같고 사실 내가 형이랑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이 돈을 쓰진 않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는지, 도대체 내가 돈이 있다면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인생의 가치를 사고 싶어 하는지를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집을 사고, 왜 자동차는 전기차를 보면서 제트기는 몰고 다니고, 왜 그럴까요, 형? 일단은 큰 거를 좋아하는 미국인의 그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미국의 슈퍼리치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같아. 가장 좋은 예가 전용기야, 우리 아까 얘기한. 왜냐면 우리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비행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항 가서 기다리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 공항 가는 날은 그냥 그 하루 남것도 못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전용기를 타니까 내가 타고 싶은 시간에 가서 타고 가면 되거든. 내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 보여주는 슈퍼리치들의 모습은 미국의 두 가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아직도 개척하러 온 카우보이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끊임없이 포장마차 타고 이동하면서 개척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고 빠르고 튼튼한 교통수단에 돈을 엄청나게 쓴다. 미국에서 부의 상징은 전부 다 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뉴욕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한데요. 미국 부자들이 대체로 정통 부자로 보이고 싶은 열망이 유럽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뉴욕 부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흔히 명명권이라 그래서 문화시설에 자기 이름 붙이려면 기부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링컨 센터 가면 뭐 에이버리 피셜 홀, 제가 나온 학교 이름 레너드 스톤 스쿨 오브 비즈니스. 근데 이분들이 뭐 한 분들인지를 갖다 찾아보면 전부 다 뭐 헤지 펀드, 그러니까, 철도, 석유, 철강 뭐. 근데 이제 프랑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부자들이 컬렉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에르 비아주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문 재벌과 입상 로랑 그 유명한 패션 재벌이죠. 그 둘이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예술 작품을 모았는데 입상 로랑이 돌아가셨을 때 피에르 비아주에가 입상 로랑의 컬렉션을 이제 경매로 내놨거든요. 이 프랑스에서 이게 난리가 나요,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신문마다 입상 로랑의 컬렉션에 무슨 작품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전 프랑스 국민한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컬렉션인 거예요. 그게 사후까지 가는 거.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좀 돈으로 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의 슈퍼리치들이 아트 컬렉션을 하는 게 나는 실리콘밸리의 슈퍼리치들이 스타트업과 회사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많은 이제 테크 쪽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현업에서는 좀 빠져가지고 투자자로 전환을 많이 하시거든. 이런 안목으로 이런 아트 컬렉션을 만드셨어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인도 슈퍼리치들 보면은 뭐를 사고 싶어 하냐, 지배권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권력.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자도 있겠지만은 내 회사에서의 나의 통제권.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통제를 해야 돼. 그런 모습들을 사고 싶거나 혹은 놓기 싫어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탈리 사람들이 돈 쓰는 모습이 굉장히 깊은 철학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탈리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나를 보면은 행복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한다.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기쁨은 도달 가능한 목표란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이 행복해, 내 인생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게 아니고 오늘 기분이 좋아 나빠, 오후에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쁜 일을 하는 데 쓰는 시간과 내가 지루하고 짜증나고 재미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의 비율을 즐거움 쪽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부자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 멋있죠? 진짜 제일 멋있는데? 그렇지 않아?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볼 땐 철학적인 이해를 한 그러니까,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얘기해본 그 나라들 중에서 이게 제일 멋있네, 진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요. 그래, 그래. 네. 제가 한국의 슈퍼리치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사무실에 있을까? 거대한 미스테리거든요, 맞아. 저한테는.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내가 가진 영향력과 거기서 따라오는 존경, 이거를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 꼭 돈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가 종교적으로 많이 이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총수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일하고 선봉장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 과목을 잘해야지 우등생이지, 뭐 수학만 엄청 잘하는데 국어 영어는 0점 나온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 치부를 받았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처럼 돈이 엄청 많으면은 야, 넌 딴 건 모르는데 어쨌든 돈으로는 성공했으니까 그걸로 인정할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인성도 보고 그 사람의 학식도 어느 정도 보고 어떤 직업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걸 추구하고 있어요.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없어야지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는 사회다 보니까 돈도 가졌고 학벌도 있는데 난 일을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백수로 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또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맞아. 상상이에요. 제가 뭐 슈퍼리치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나라가 됐건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꼭 그런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게 꼭 자기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일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인데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쓸 때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때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은 방식으로 쓰도록 캐릭터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즐기는 미디어 속의 가짜 슈퍼리치들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대중적인 가치관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슈퍼리치들 또 그들이 멋지게 돈 쓰는 법 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결국 더 중요한 펀더멘탈은 자존감인 것 같아. 이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도 왜 쓰는지와 그거를 써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가 보이는 것 같고 자존감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려지게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돈을 쫓는 것도 물론 인생에서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미키 선생님 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MMM에서는 여러 나라의 슈퍼리치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